가끔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제가 음식 보고 미친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친놈보다 더 맛있으면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새끼 싸가지가 없어 지금. 짜라란 야채 곱창 상추 와 고추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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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비닐장갑 비닐장갑 와 비닐장갑 와 콩나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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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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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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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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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주먹밥 그냥 주먹 아우 그냥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나 지금 벌써 혈당 아직 탄수화물 안 들어갔는데 벌써 지금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아. 와씨 곱창부터 까볼게요. 와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거. 다행이다. 와 소리 좀 작다고? 소리 키워줄게. 잘 들려요? 콩나물국 아 좋은데? 아 진짜 해장되는데? 와씨 밥 비비는 게 제일 귀찮아. 나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인데 진짜 비비는 거 싫어해. 비빔밥 말고 누가 비벼준 밥 먹고 싶어. 사장님 여기 비벼진 밥 하나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비벼서 주시면 안 될까요? 미친 거지? 밥부터 한입 먹어볼게요. 와 색깔 봐라 이거. 새끼 이거 지금 나 꼬시네? 와 곱창 큰 거 봐. 야채 곱창은 깻잎이 들어간 이 깻잎 향이 진짜 맛있어. 아 맛있다. 이 집 완전 내 거야. 곱창 먹는 법. 상추 들고 그냥 막 퍼. 크게 크게 그냥 상추에 올려. 난 별거 없습니다. 마늘 고추를 초장이 있어 초장. 곱창은 초장이랑 같이 오거든요. 초장이랑 먹는 거야. 마늘이랑 고추를 초장이랑 그다음 넣어버려. 와 상상했던 그 맛 그대로야. 빨간데 안 매워. 별로 안 매워. 적당히 매워. 애초에 곱창은 그렇게 매운 음식이 아니야? 알겠지만. 그리고 일찍 와서 그런지 그 당면이 하나도 안 불어있어.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 당면을 한 입 크게. 와, 야 이렇게 딱 퍼가지고 맛있게 퍼졌어. 이거 맛있는 것만 퍼졌어 지금. 바로 마늘이랑 고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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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다는 뜻 알아요? 소중하다? 소중해 지금. 밥 한 입 비벼진 밥. 가끔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제가 음식 보고 미친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친놈보다 더 맛있으면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이 새끼 싸가지가 없어 지금. 이게 인사가 돼야 되는데 내 위장이랑 인사가 제대로 됐어 지금. 인사가 됐어요 이거. 이게 한번 인사가 되면 또 보는 거야 우리. 형제 관계가 되는 거야. 이거 봐 곱창 튼실한 거 봐. 이거 우리 인사가 된 거라고. 가끔 그 야채 곱창집에 곱창은 큰데 질긴 곱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곱창이 되게 질길 때가 있어. 근데 이 집은 곱창도 되게 잘 익었어. 완전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며칠 굶은 사람 같다고? 며칠 굶었지 곱창은. 아 이 집 근데 진짜 맘에 드는 거 상추가 커? 상추가 크고 상추를 되게 많이 줬어. 아 이거 진짜 너무 맘에 드는데? 곱창을 담기에 아주 적합해. 그냥 이렇게 퍽 퍽 바로 마늘이랑 고추 바로 입에 그냥 넣어버려. 질문도 안 해. 아 너무 맛있어. 어디 건지 말해줄게. 잼 곱창이라는 곳이야. 잼 곱창. 근데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맛있으면 맛있단 말 100번 하는데 켄지님도 그러네요. 근데 이게 내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 더 맛있게 느껴져. 뭔지 알지? 근데 진짜로 맛있어. 나 얼굴까지 땀 흘려. 야, 별로 안 매운데 지금 나 진짜 푸드 파이팅이야 지금. 진짜로 음식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곱창이 하나하나 다 구워졌다는 게 보여. 이게 약간 구운 자국이 보이거든요? 보여 이렇게? 구워진 거? 인사가 된 거야 이게. 크게 퍼가지고. 와, 이게 쌈이 진짜 맛있어요 저 곱창은. 곱창 구워진 거면 불맛도 나냐고? 불맛 살짝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곱창에서 개인적으로 불맛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불맛 나는 쭈꾸미 이런 거는 좋은데 곱창은 특유의 그 곱창만의 야채 곱창만의 맛이 있어. 난 그 맛을 좋아해. 불맛 나는 야채 곱창 별로 안 좋아해. 얘는 그 불맛 나는 야채 곱창은 아니야. 그 원조 철판 그 트럭에서 볶아주는 그런 야채 곱창 맛이야. 좋아 그래서. 야곱의 철학이 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야채 곱창이에요. 나무 위키에도 적혀있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야채곱창이다. 야채곱창에 깻잎이 안 들어간다? 전 그 집은 그냥 절대 안 먹어요. 그거는 혼나야 돼. 바로 쌈 한 번 더. 당면이랑 이거 양배추가 또 식감이 되게 좋거든. 이 식감도 음식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곱창 두 개 올려버려. 맵지만 이번에도 마늘 이런 식으로 싸서. 안 싸지면은 그냥 그대로 입에 넣어버리면 돼. 굳이 쌈을 쌀 필요가 없어. 그냥 같이 먹는다. 그 표현이 맞아. 이건 쌈이 아니라 야곱 받침대다. 야곱이 그냥 받치고 넣는 거야 그냥 이렇게. 누가 학창시절 개꿀잼 썰어나 풀어달라 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야채곱창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야 목요일마다, 아직도 기억나, 매주 목요일마다 곱창 트럭이 왔었어 5시에. 내가 그때부터 야채곱창을 경험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야채곱창 냄새를 맡게 된 거야. 그래서 야채곱창이 뭐지?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봤어. 근데 이게 볶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때 야채곱창 7,000원이었거든요 7,000원어치 항상 사가지고 이제 사달라고 먹었는데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한 건데, 곱창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야채곱창이 온 거야 그날. 그래서 부모님한테 7,000원을 받고 엄마 저 오늘 곱창 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갔어. 근데 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곱창 트럭까지 뛰어가다가 차에 치인 거야. 우산 쓰고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제가 그날. 근데 이게 빠른 차는 전혀 아니었고 가고 있다가 주차하는 차였는데 주차하는 차가 차를 갑자기 뿅 돌리는데 내가 가고 있던 거야. 차를 이제 쭉 빼는 건데 거기에 내가 뻥 받고 날아갔어. 근데 이게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은 진짜 살짝만 박아도 날아가. 그래서 우산 쓰고 있다가 우산이랑 같이 뽁 날아갔어. 그게 교회 차였어. 스타렉스였어. 그래서 차도 좀 컸는데 그 차에 내가 날아가고 일어나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해가지고 난 지금 곱창을 사러 가야 돼. 그래서 곱창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 부모님한테 무조건 말씀드려야 되고 같이 부모님 뵈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곱창만 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은 나중에 갑자기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 가서 바로 상태 확인하고 부모님이랑도 얘기 나눠야 된다, 부모님이랑 인사가 돼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나 곱창만 사고 가면 안 돼요? 이랬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교통사고 난 상태로 곱창을 못 먹고 집으로 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인사한 거야. 근데 엄마도 놀랐지. 곱창 사러 간다는 애가 갑자기 어떤 아저씨랑 와가지고 차 사고 났다는데 이게 얼만큼 다친 건지도 체크가 안 되잖아 교통사고는.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집에 와서 실에 엄마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인사했어.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은 전화하라고 이제 명함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시고 엄마가 나보고 쉬래. 그래서 곱창만 먹고 쉬면 안 되냐, 그 정도로 먹고 싶냐 해서 저 진짜 그 정도로 먹고 싶어요 곱창. 곱창 먹으러 가다 교통사고 난 거예요 지금 해가지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날 결국에는 곱창 사서 먹었어요. 비 오는 날 사 먹었던 그 곱창 아직도 기억납니다. 곱창이랑 인사를 못할 뻔했어 그날. 그랬었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만큼 곱창을 진짜 좋아한다.